여기서 약간 이제 이슈적인 부분에 짚자면, 미국에서 핵융합 에너지 순생산에 성공했다라는 기사가 떴거든요. 좀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제 미국에서 했다는 거는 이제 토카막 방식의 핵융합은 아니고요. 예, 레이저 핵융합이라고 이제 관성을 이용한 거거든요. 사실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중수소랑 삼중수소가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건 똑같은데 지금 토카막 방식은 자기장으로 가뒀잖아요. 걔는 근데 이제 실린더 같은 거에다 일단 가둬놔요. 그래서 이제 관성 핵융합이라고 그다음에 레이저를 여러 군데서 한 번에 딱 쬐주면은 갑자기 엄청 고온이 되겠죠? 근데 이제 얘가 관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위치에 가만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핵융합을 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궁금한 게, 이렇게 연료들이 장전되어 있는 게 있고, 한번 핵융합 반응을 벌였잖아요. 그 다음에 물, 에너지를 더 어떻게 넣어요, 또? 그 실린더를 이제 많이 놔가지고 레이저를 한번 이렇게 팍 쏘면은 거기서 이제 핵융합 반응이 확 일어나고 다른 실린더 또 가져와가지고 야, 실린더를 계속 교체하면서 이렇게 예예 하는 건가? 그렇게 그래가지고 사실 토카막 방식에 비해서 이제 연속성이 없는 거죠. 한번 레이저 쏘면은 거기서 에너지 팍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거또 가져와서 한번 팍 해야 되는데 레이저 쏘는데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레이저 자체도 이제 에너지가 엄청 많이 필요해가지고 예좀 장치가 복잡해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핵융합처럼 한 번에 넣고 이렇게 계속 돌리면 되는 방식이 아니라 바꿔줘야 되니까. 일단 미국에서 발표하기로는 넣어준 에너지보다 나온 에너지가 많다. 그렇죠. 순생산이라고 예, 하더라고요. 순생산 에너지는 나오는데 대신 이제 걔는 실린더 한번 쐈을 때 나온 에너지라서 어떻게 발전으로 쓸까는 이제 연구를 더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거기서 생산된 열의 총량이 투입한 양보다 많았는데, 그리고 전환하는 과정에서 많이 손실이 되잖아요. 그렇겠죠. 뭐 순생산이 어느 정도 나오니까 이제 발전할 수 있겠다 하는 거긴 할 텐데요. 아직 연구가 좀더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론적인 이야기 여기까지 해봤고요. 조금 더 매콤하고 좀 이제 약간 부담 없이 많은 그 수많은 그 승냥이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SF 쪽으로 넘어갑시다. 이런 이야기로 해보고 싶습니다. 핵융합하면은 사실은 게임 업계에서 가장 유명한 거, 핵하면 유명한 게 폴아웃이거든요. 그러면 이 폴아웃에서 핵하면은 핵분열 에너지거든요. 폴아웃은 보통 이제 뭐 뭐지? 모델을 자동차 막 이런 것도 나오고 막 하는데 보통 그렇죠. 핵분열 에너지를 말하는 건데 그중에 약간 하이테크로 넘어가면은 퓨전셀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이 네네. 퓨전이 핵융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퓨전셀이 굉장히 작거든요. 조그만 해가지고 이런 거막 이렇게 장전하면서 뿅 네네. 쏘고 버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좀 공부하면서 든 생각이 두 가지가 생각나더라고요. 첫째는 핵융합로가 저렇게 작아질 수 있나? 둘째로 저거 저렇게 막 뿌려도 되나? 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공자로서? 일단 폴아웃 같은 데 나온 퓨전셀 같은 경우 이제 소형화는 뭐할수 있겠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방식이 다를 거예요. 토카막 방식 그게 들어간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이저 핵융합 있지 않습니까? 아, 미국에서 만들었던 그거요? 예, 퓨전셀에 해서 이제 작은 셀에다가 중수소, 삼중수소 가둬놓고 총에 뭐 레이저 조사기가 있겠죠. 그래서 그 레이저를 한 번에 확 하면은 에너지가 나올 수는 있지 않을까. 아, 그 연료만 장전해 놓은 걸 카트리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네요. 예. 그러면은 폴아웃의 세계관이 핵분의 에너지를 가정을 하다가 뿅뿅뿅 쏴버렸다 이건데, 예. 핵융합이었다면 달랐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핵융합이었어도 크게 다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어차피 돈 대주는 데는 이제 다 아, 그렇죠. 무기 쪽 만드는데 이제 역사적으로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과학이 발전된 거기도 하고 그래서 뭐핵 분열이고 핵 융합이고 문제가 아니고 그냥 에너지 쓸수 있던 거였으면 다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폴아웃이라는 이름부터가 낙진이잖아요. 핵분열 폭탄이 떨어지고 나서 거기에 이제 방사능 낙진이 떨어져가지고 온 세상이 황폐화되고 막 머리 두개 달린 소가 나오고 막 이런다는 건데. 근데 만약에 지금 수소폭탄 같은 경우 핵융합 에너지잖아요. 그거는 수소폭탄의 핵융합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핵분열 폭탄이 터뜨려 버리니까 낙진이 떨어지는 거지. 그렇죠. 만약에 핵분열 폭탄 없이 핵융합을 달성할 수 있는 폭탄이 나왔다. 그러면은 폴아웃은 안 떨어지잖아요. 나중까지 남는 방사능 물질은 없겠죠, 아무래도. 그쵸? 예. 적어도 이제 머리 두개 달린 선은 안 나오겠죠, 그러면. 예. 사실 그것도 뻥이잖아요. 그렇게 나오지 않죠, 사실 저 반응이. 방사능 좀 맞는다고 머리 두 개. 예. 아, 그게 좀 사람들이 이게 좀 자극적을 좋아해가지고. 뮤턴트가 되고 하진 않죠, 그쵸? 아무래도. 그 다음에 스파이더맨 2에서 또 예. 여기서 핵융합이 하나 더 나오죠. 이거 닥터 옥토퍼스가 약간 이제 빡 돌아가지고 자신의 실험을 막 강행하잖아요. 그 닥터 옥토퍼스가 그 척추에 침 박으면서까지 했던 게 바로 핵융합 연구거든요. 근데 이제 옥토퍼스가 이제 인공태양 네네,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뭐 했다 뭐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에 와서 전공자로서 돌이켜보기에 야 이건 좀 아닌데? 좀 이런 거 있습니까 혹시?
뭐 아무래도 그 로봇 손만 가지고 이거를 제어하는 거는 말이 안 되기는 하죠, 사실. 그렇죠. 걔네가 이제 어떻게 가둬져 있는지 이걸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장으로 가두는 건데 그러면 이 로봇 손에 자기장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 가둬져 있나 한 건데 뭐 오히려 방해를 해버릴 수 있겠네요. 괜히 손 댔다가. 그렇죠. 이게 조금만 움직여도 이제 바로 어긋나서 그 오차가 생길 텐데 이러면 에너지가 이제 방출되는 거죠. 불안정성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그 메인 빌런인 닥터 옥토퍼스가 그게 광기가 되고 메인 빌런이었던 게 그것과 딱 하면 도시 날아가는데 임마 그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려 이거거든요. 실제로 그 핵융합 연구라는 게 도시를 날릴 정도로 큰 사고를 유발하나요 이게? 예,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쵸, 것 같은데요. 예, 얘가 노심융해처럼 이렇게 양성 피드백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서 열 안 가해주면 이제 꺼지는 거라서 사실 만든 사람들이 다른 거 보고 좀 이제 아이디어를 차용하지 않았나. 이게 스파이더맨이 헛고생을 하지 않았나. 가만히 놔뒀어도 터지진 않았을 텐데. 혹시 허드슨강에 그 비싼 거 처박지 않아도 그냥 바로 뭐 에너지 잠깐 방출됐다가 뭐 꺼졌겠죠. 아 실패했네. 이 정도인데 예. 너무 좀 거기에 사람들이 과몰입을 해서 그러니까 피터 파커가 이 원자력 전공생이 아니었어요. 아 그게 문제였네. 다른 걸 전공했나 보죠. 그렇죠. 이제 과학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예. 그럴 수 있다. 그러면 좀 더 이제 넘어가서 뭐 저희가 최근에 또 이제 도지코인 좋아하시는 모 어르신께서 로켓을 미친듯이 쏘고 있는데 아, 네. 이게 에너지를 엄청나게 먹잖아요. 로켓을 쏠때그 에너지를 핵융합 에너지로 대체할 수는 없을까요? 막 크게 생각해보진 않았는데요, 사실. 근데 로켓 쏠때 방출하는 거는 이제 에너지를 방출하긴 하는데 화석 연료 써가지고 이렇게 반발력을 내는 걸로 그렇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핵융합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열을 이렇게 쏟아내는 거지 방향성이 있는 힘을 주진 않거든요. 폭발력은 아니니까 핵융합으로 올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뭐 우주에 나가서 핵융합으로가 좀 소형화가 된다면은 우주에 나가서 뭐 추진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거기서 에너지를 쓴다든가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로켓이랑 로켓 기술과는 조금 무관한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쩐지 머스크가 핵에는 관심 없더라고요. 양반이 로켓에 미쳐 있어가지고. 핵융합론은 그러면 지금 토카막이잖아요. 그 토카막을 어디까지 소형화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사실 지금 오히려 핵융합 장치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화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 전기 생산 많이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에너지 자체도 많이 생산을 해야 되고 이제 장치가 커질수록 아무래도 중간에 가둬놓으면은 밖으로 나오는 열 속이 좀 줄어들 거 아니에요. 효율도 올라가고 관리도 네. 쉬워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장치들보다 훨씬 크게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형화는 좀 이제 사실 먼 미래 얘기라서. 아, 아직은 일단 기술이 완성돼야 그다음 소형화도 넘어가는데. 그렇죠. 일단은 대형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핵융합 발전이라는 게 이제 사실 핵 분열 발전이 이제 그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두번 이제 실증 폭탄이 떨어지고 난 뒤에 그 뒤로 굉장히 빠르게 발전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뭐 이제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견되고 체르노빌에서 방사능의 위험 이런 게 낙진 위험 이런 게확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겁을 먹고 굉장히 수십 년 동안 정체가 됐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핵융합이라는 어떤 개념 연구도 의외로 빠른 시기였을 것 같은데. 그쵸. 제 기억상으로는 거의 동시에 이제 컨셉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이제 억제를 해서 아, 제발 하지 마 하는 거고 얘는 이제 제발 좀 해라서 아마 연구를 꽤 진행을 해왔는데 생각보다 무기로 쓰기도 좀 그렇고 수소폭탄 그쵸. 같은 경우도 쓸 것도 아니고 사실 토카막 장치가 한 60년대쯤에 이제 아이디어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다들 연구를 해 나가면서 생각보다 이제 좀 제어하기가 쉽지 않다 해가지고 네, 연구를 계속 해오다 보니까 이제 슬슬 이제 이터 같은 경우도 완공되고 좀 속도를 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확실히 하려는 놈을 막는 것보다 안 하려는 놈 등떠미기 더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핵융합은 이제 안 하려는 놈이라 가지고 예. 생각보다 더 많은 이제 뭐 재료 기술이나 기술 성숙이 필요했다. 그렇죠. 그러면은 오늘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핵융합에 대한 좋은 어떤 전문적인 의견을 내주셔서 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보시는 분들도 핵융합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정보를 얻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저는 핵 썰어드립니다의 애작가 카이스트 한윤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